안녕하세요. 용팔TV 용팔입니다. 알곤 용접들 많이 하시잖아요. 오픈톡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이제 알곤 용접하는데 자꾸 현장용으로 이제 뭐 불올이라 그러는데 뭐 기포도 생기고 뭐 이물질도 들어가고 뭐 뽕뽕뽕 뭐 구멍도 생기고 뭐 지렁이도 한 마리 기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용접할 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용접의 전류 세팅이라든지 뭐 티브 용접할 때는 뭐 위빙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전에 내가 용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, 내가 그 용접을 함에 있어서 그 처음 시작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인지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가스가 불량이 아닌지,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그리고 모재가 청결한지 불청결한지,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드려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가장 기초 중 기초, 용접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용접을 함에 있어서 모재가 청결하고 그리고 모재가 좀 지저분하고 불청결하고요,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모재의 그런 청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려 설명 한번 드려볼 거고요. 이건 저희가 연습할 때 쓰는 연습용 모재 영강판 9T짜리 모재고요. 9T짜리 띠철,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갈아봤어요. 이쪽은 지금 그냥 모재가 출시될 때 그냥 그 상태 그대로고, 이쪽이 제가 그라인더로 표면만 좀 갈아낸 상태입니다. 모든 철판이라든지 이런 메탈은 출고가 되기 전에 다 이제 핏막에 덮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그라인더를 뭐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한두 번 정도 지나간 정도, 살짝 그 피막만 날린 상태입니다. 그 상태만 봐서도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. 일단은 알곤으로 이런 철 같은 거 용접하실 일이 뭐 서스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서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해요. 근데 철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피막을 좀 제거를 해야 된다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일단은 지금 두 개 중에서 일단은 연마가 안 된 거 뭐 용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연마가 된 걸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. 두 개를 해봤고, 일단은 그 연마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기대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고, 아까 뭐 그 스패터도 많이 튀고 그런 게 좀 많이 보였고요. 그래서 길이 안 보이다 보니까 뭐 일자로 가는 것도 일단 힘들 정도로. 반면에 이제 연마 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서스 용접하듯이 되게 똥도 안 튀고 굉장히 비드도 이쁘고, 뭐 구멍 같은 것도 안 나고,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구멍도 송송송송 나고, 뭐 자연적으로 언더컷도 좀 발생이 되는 게 보이고요. 일단 뭐 비드 같은 경우도 뭐 연마가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보일 정도고, 요건 뭐 비드도 보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같은 조건으로 연마가 안 된 것과 요것도 이제 그라인더 살짝 그 용접되는 부분만 살짝 날린 거고요. 이제 필렛도 한번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연마 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
저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연마가 안 된 것, 연마가 된 것인데, 확실히 그 용접봉을 넣으니까 용접봉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표면에다 한 거랑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용접성은 더 잘 나와요. 그래도 확실히 용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연마를 한 게 기대가 훨씬 잘 나오고 용접 물이 더 잘 스며든다, 그런 느낌 확실히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용접을 할 때,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그 어떤 용접을 하시든 간에 그 모재의 청결도는 굉장히 용접의 특성과 그리고 용접 강성도 마찬가지고 용접이 완료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좀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용접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모재 그리고 이런 텅스텐 봉도 마찬가지고 기초적인 거, 그런 이제 청결은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